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1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천국을 훔치다 들킨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죠. 12절에 천국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살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 한방하고 믿음이 팍팍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는 그분의 감동받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믿음이 있는 척 천국을 훔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마음을 훔치다가 해개치 않고 예수님 마음을 훔치다가 보니까 들켜버려요. 그것을 예수님은 욕망이라고 그래요. 욕망. 그 다음에 천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은 영입니다. 천국은 본질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속적인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회복이 되어져야 탐욕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립니다. 생활이 불편해서 우리는 생활을 끌어나가는 것이지 자꾸자꾸 놔버리는 연습을 해야 하늘나라 갈 때 욕심과 욕망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그분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이런 일들은 회개라는 것은 욕망이 생겨지면 회개를 무시해요. 회개는 인생의 장애물이고 천국의 장애물이고 열쇠를 뒤집어서 연다고 환상이 막 그래요. 열쇠는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뒤집어서 그 구멍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에? 메타노니아. 대격, 소격, 역격, 메타라는 것을 내가 지배를 해야 그분에게 고백해요. 내 거 내놓으라는데 내 거 못 내놓으면 여러분 소격을 지배를 못하면 회개를 못합니다. 죄도 소유하니까 이 소유를 내가 내려놓아야 그때서 예수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저의 환상에는 동그랗고 하얗습니다. 투명합니다. 응? 그 다음에 회개를 하면 천국은 순종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보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이 전기가 오듯이 이렇게 찌릉찌릉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로 연결되면 지혜요, 용기로 연결되면 용기요, 믿음으로 연결되면 믿음요. 여러분 신앙의 회로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5가지의 회로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에? 에.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건 뭡니까? 천국만 훔치려고 그래요. 천국이 뭡니까? 인생의 필요 적절한 환경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회개 없이 그걸 훔쳐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덥석 물었을 때 사단이 개입해요. 사단이. 그죠? 그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천국을 은혜로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아요. 환경을 해석을 잘해야 적용을 잘해요. 적용을 잘해야 사단을 박살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으면 사단이 나 응답할 때 또 개입해요. 그러면 은혜를 운전하고 가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자꾸자꾸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거룩도 같이 커져야지 거룩이 작아지면 욕심이 생기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몰래 응답만 받으려고 하다가 천국을 훔치다가 들킨 욕망이 되어져서 오늘도 세례 요한 제자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사해 동편에 있는
마케루 성 어두운 토성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지?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세례요한 사역이 있어요. 왜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안 알아주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은근히 보상심리로 들어와요. 그거를 마태가 꼬집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마태라는 말은 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오늘 그러면서 일단 1차적으로 11절부터 15절 나가고 16절부터 이제 그 시장에서 춤추는 아이들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할 때 풍습과 초상 났을 때 풍습을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왜 춤을 안 추니? 내가 구세주로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반겨주질 않니?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에요. 후 도스 에스틴 베리 후 게랍 게그랍 다이. 그죠? 이 사람이다. 누구예요? 세례 요한. 형용 대명사 지시사 축격 남성 단수. 에스틴 동사 직설법 현재 등 동사 3인칭 단수. 이 사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다. 베리후 개그랍타이. 기록된 자가 뭐뭐라고 기록된 자가 기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기록하다 이 말은 베리후라는 말 기록에 대한 것의 말씀이 그죠? 후라는 것은 형용 대명사인데 의역으로 말씀으로, 그죠? 예. 대한 것에 대한 말씀, 그러죠. 기록하다, 이 말은, 개그랍다인데, 기록된 바, 말씀하신, 그죠?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 수동태로, 3인칭 단수로. 수동태면 누군가를 감동을 시켜서 지금 기록을 했는데, 지금 누구를 동원해서 기록을 해요? 마태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에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간단히 기록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자세히 기록해요. 왜요? 율법을 잘 아르니까요. 원형은 그래프입니다. 미래 미완료 부정과거 수동태. 미래 미완료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이건 꼭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누구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들까지 온 거예요. 후손까지 온 거예요. 종말론까지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까지도 단순합니다. 창세기는 엄청 단순하고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되니까. 선악과만 안 다치면 되니까. 아주 단순하신 분들은 성품이 좋아요. 아주. 자꾸 까다로워져요. 이제. 왜 그렇대요? 왜 나만 이런 거 시켜요? 자꾸 까다로워져 가요. 이렇게 십계명으로 십계명이 613가지로 613가지가 신약으로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수동태예요. 기록된 건. 왜 수동태로 기록? 모르니까요. 에? 원형은 그래프. 파다. 문지르다. 긁다. 새기다. 편지를 쓰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되는 거는 파는 거야. 우리의 영혼의 파. 그러니까 아파. 우리 환경을 파버려. 그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기록과 인 맞는 거, 스포라기죠. 그죠? 이마에다가 탁!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탁!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을. 그죠?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면 명세표, 지도에 줄을 긋다. 기록됐어요. 우리 영혼에 기록합니다. 우리 영혼에 기록하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각인돼서 이렇게 파내가지고 기록한 거는 사단이 와서 없앨 수가 없어요. 왜요? 탁 튕기쳐 나와서. 글씨가 탁 튕기쳐 나오니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속을 모르니까 문제지.
다 나왔으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사단이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 명세표는 쭉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세요. 고소하다, 기록된 법률, 쓸 수 있는 능력, 거룩한 문서, 족보, 계약서, 상소하다 이런 고전 헬라어 쪽으로 유래가 돼서 이방 문서에도 기록이 되어지고 고소 오는데도 문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래서 쓰다, 아래다, 편지 뭐 이런 걸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도 에고 아포스텔로 내 보라 내가 보냈다. 보라 이 말은 이두라는 감탄 접두사입니다.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그렇죠? 자,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두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을. 그지? 흩어졌던 어떤 그 마음을 집중을 딱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에, 이두 에고 내가 그죠? 아포스텔로 보냈다. 그죠? 보라 내가 보냈노니 의역은 이거고요. 그럼 보내다 이 말이죠. 아포스텔로입니다.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 자,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냈어요? 세례 요한 부부들은 얼마나 세례 요한 아버지 부부들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스가리아와 그죠? 세례요 엘리사벳 이 부부가 80세 넘어서까지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오시게끔 자기가 털을 닦아 놓는 그런 거를 아직 몰랐던 거예요. 예? 예. 자, 여기서 보냈습니다. 아포 스텔로입니다. 원형은 합성어입니다. 아포 플러스 스텔로. 보낸다 이 말은 동사 미래 부정과거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이 문법은요 원형에 보면은 수동태니까 이제 찍어서 딱 보내는 거예요. 저 질전증에 있는 애기 씨를 딱 찍어서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스가리아한테 보낸 거예요. 스가리아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엘리사벳과 부부 관계를 했을 때 딱 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보통 생육법으로 죄인이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동정녀에서 오시고요. 아포라는 분리전치사와 스텔로 조심하다. 분리해서 조심하다. 분리해서 떠나다. 분리해서 설치하다. 분리해서 준비하다. 합성어예요. 보냈다는 것은. 보낸다는 것은. 그러면 분리라는 게 뭐예요? 내 환경 안 따지는 거예요. 스가리아 나이 안 따지는 거예요. 엘리사벳 나이 안 따지는 거예요. 내 어려운 환경 안 따지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천국이면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그죠?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멀리 보내다, 쫓아버리다, 보내다, 발송하다 이러는데 해상 용어예요. 해상 언어예요. 화물선, 해군함대, 사령관, 파견함대, 송장, 허가증, 사절, 단독사자, 천사. 고전 헬라어로 하면 이런 용어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동태로 보내주실 때는 우리가 필요해서 보내주실 때는 송장을 오는 그대로 우리가 그 택배 받아봐야 안 받아봐요. 거기다 붙여주는 게 송장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일반 송장이라고 그러고 애국에서 문서로 들어올 땐 팩스나 이메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그게 현금화를 만들어요. 이걸 은행에 가져가면 그냥 달러로 환전해서 한국 돈을 이렇게 교환을 해주세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면 틀림없이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개입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나이를 생각할 것 같으니까 스가랴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벙어리를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뭐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믿음을 꽉 채웠는데 나를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그럴 것 같으니까 스가랴를 어떻게 만들어요? 6개월 동안 벙어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가 주셨기 때문에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은혜예요. 에요. 그 당시에 그러고 말하고 돌아다녔다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그 전에 6000년 전에 그렇게 한번 할 뿐이지, 이렇게 믿어요. 예? 믿음이라는 것이,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쓰임 받지만 기적적으로도 쓰임 받아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게 뭐예요? 해군 함대 사령관의 파견 함대로 실어서 송장과 허가증과 영수증과 이런 거를 단독 사자로 천사로 시켜서 보내니까 이 택배가 정확하게 배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에? 이걸 안 믿으니까 나를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에? 나를 믿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해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죠. 단수일 때는 천상의 구세주. 복수일 때는 수많은 구원자를, 구원자들,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다, 통지하다, 파송되다, 대다 이런 거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보내실 때는 분리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나이를 분리해서, 에? 나이를 분리해서 이렇게 시건 장치해서 보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돈 앵글로 무, 내 나의 사자를, 그죠? 앵글로는 명사 목적적 남성 단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에? 신의 심부름을 오다. 천사란 말은. 앵글로 명사 목적적 남성 단수. 그러면 신앙은 예수님이 목적이 됐을 때 다 이루어 주세요. 내가 목적이 되면 연단 덜 받고 내가 목적이 되어지면 안 이루어 주죠. 프로소프. 그죠? 너의 얼굴들 앞에 지격은, 의역은 나의 앞에, 얼굴은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 얼굴은 이제 우리가 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같이. 그죠? 그러니까 소유격이죠. 남자도 여자도 해당하니까 중성이죠. 원형은 프로소폰, 위장된 배우의 가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참 휘황찬란해요. 여러 가지예요. 은혜 받은 얼굴이 있는가 하면 상처받은 얼굴이 있고 시험든 얼굴이 있고 막 그래요. 에?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에요. 에? 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걱정은 속에다 잔뜩 사놓고 은혜 받은 척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내주시지를 않으세요. 에? 보내주시지. So, os, katasko, asei. 된, 그죠? 예비할 자. 직역은 예비할 자. 의역은 그가 준비하셨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응답은 다 누가 준비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준비했죠. 응? 예수님 오실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해야 되니까, 일단. 그죠?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준비하셨다 합니다. 그가 준비하셨다. 오스. 가타스키 아세이, 그죠? 그가 준비하였다. 형용대명사, 관계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준비는 동사 직설법 미래 등동체 3인칭 단수. 미래형까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에? 준비는. 근데 이게 능동태 3인칭 단수니까 스스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왜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사적으로는 세례 요한이지만 생활적으로는 우리 거잖아요. 예? 예. 뭐냐면 카타 스쿠아죠. 그치? 카타 플러스 스쿠오스. 카타는 불변화 분리 전치사라고 그랬죠. 불변화 분리 전치사. 스쿠는 스쿠오스는 스쿠라는 덥다, 세간살이, 아내, 그죠? 덮는 아내, 말하자면 덮는 아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연장, 기구, 도구, 세간살이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명이 이게 덮는 사명이에요. 이렇게 에? 뭐처럼 지붕처럼, 지붕처럼 기도로 덮고 은혜로 덮고 믿음으로 덮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고전 헬라로 가보면 축제의 길과 방을 치장하고 단장하다. 그죠? 축제의 길과 방을 단장하고 방을 치장하고 단장하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꾸미다. 그것이 고전 헬라어 쪽이에요. 그래서 완료 수동 분사 부정 과거 수동 태니까 완료 수동 분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수동으로. 분사니까 일평생을 지금까지. 부정 과거 수동 태니까 누구도 다치지를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누구를요? 세례요한을.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례요한 사역이 있는데 세례요한 사역자들이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죽을 때는 얼른 죽어버려야 돼요. 진짜로 죽는 게 아니라 불평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 여기까지야. 그럼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세례요한처럼 성질 내가지고 일을 저질렀어. 예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제가 죽는 겁니까? 조금 더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기도가 운전하고 가야 돼요. 성질이 운전하고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치하다 갖추다. 완료 수동 분사 부정 과거 수동 때 부정사는 수인칭 따위 누구도 간섭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정해 놓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부정사가 뭐랑 비슷하냐면 정관사랑 비슷한 거예요. 에? 정관사가 단모음하면 짧게, 장모음하면 길게. 그죠? 성경은 거기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이미. 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는 거지. 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저. 그렇게 다 보면, 장모음 하루 썼으면 더 오래 복을 준다든지, 오래라는 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또. 예? 보기만 좋지만, 연단이면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수와 성과 이런 거를, 이런 언어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공성이냐, 여기에 다 결정이 돼서, 예? 해석자가 그걸 해석을 해서 다 하나님 뜻을 적용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아주 정확해요. 에? 왜 우리나라 단어는 언어는 성이 없어요. 정관사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에. 자, 그래서 비치하다 갖추다. 갖추다, 예비하다 이런 걸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Then, 오돈수 엠프로스 댄수 너의 길을 너의 앞에서 그죠? 길합니다. 우리 길 다 배웠죠? 명사 목적 여성 단수 길은 항상 목적격이에요.
내 길이냐? 예수님 길이냐? 내 길이면 포기해도 돼요. 예수님 길이면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죽음이라도.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 길이기 때문에 다 뭐 했어요? 순교했어요. 참 예수님은 공평해요.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헤로드한테 목베음으로 순교를 해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이에요. 바로 위형. 야고보를 일찍 데려갔으니까 사도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오래 살려준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적을 정했으면 끝까지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에? 여성 단수니까 길은 섬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길은 단수니까 내가 자른다고 누가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길은 나만 혼자 가는 거예요. 에? 에. 언령은 호도스, 문장은 호돗, 그죠? 호도스, 생활방식, 행동양식, 교훈, 도, 길, 여행. 이게 인생을 여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생활방식이 예수님이 원하는 목적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핍박이 오고 힘들어도 뭘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아 이게 십자가구나. 에? 여러분 십자가라고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그러면 마귀가 다 소멸되어져요. 마귀가. 참 미안하더만요 이게. 에? 십자가라고 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왜요? 저주의 십자가와 사형의 십자가와 교수형의 십자가를 이제 부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바꿨다는 것을 사단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귀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에? 에. 그래서 생활 방식이 어떠냐? 엉터리면은 목적을 나를 위해서 세우겠죠. 나를 위해서 세우면 진리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진리는 코쉐트,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에? 우리는 어느 정도 로우, 하이로 하나님께서 상과 하로 이렇게 정해놓았어요. 그 바깥으로 안 나가는 게 신앙입니다. 에? 그래서 행사, 고린도전서 4장 17절. 길은 행사라고 그래요. 일, 야고보서 5장 8절은 일로 번역됐어요. 그러면 일이 목적이 뭐냐 이 말이지요. 직업도 우리는 소명을 예수님한테 목적을 두어야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어디 가서요? 직장에 가서요. 그렇게 직장에 가니까 청년들이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앞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딱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뭐를 갖고 들어와요? 핑계를 딱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들어와요? 천국을 훔쳐버려요. 그냥. 술 먹으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여러분 훔친 거는 안 좋은 겁니다. 에? 내가 기도해서 받아야지. 그죠? 에. 그러면서 수 엠퍼로 댄스 너희 앞에서 아멘 내고 힘인 제가 좋아하는 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이 뭐라고 그랬죠? 감탄사 감탄사입니다. 아멘이 동사적인 형용사 에? 동사적인 형용사 아멘 했으면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데 내가 예수님 책임져주는 걸 안 믿어버려. 동사라는 게 뭐예요? 사건이야. 막 사건. 형용사라는 게 뭐예요? 나의 신앙의 모양이야. 에. 그러면 믿음이 없어지면 일단 계산을 합니다. 에. 계산을 하면 뭐가 변질이 되어져요? 형용사가. 형용사가 변질이 되어져요. 어떻게 변질이 되어지느냐? 형용사가 모양과 색깔이 있는데 내용이 없어져요. 내용이. 뭐한테 지배받은 거예요?
동사한테. 동사라는 사건한테 내가 유익이 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동사를 조정하려고 그래, 형용사가. 동사가 형용사를 조정해야지. 나만 쫓아와. 모양 바뀌지 말고, 마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여기서 동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발자국이 왜 하나밖에 없습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죠? 이게 뭐예요? 은혜 받으니까 초월해지는 거죠. 에? 아멘. 레고 힘이, 레고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할 때, 그죠?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할 때, 동사 직설법 현재 등동대 1인칭 단수. 예수님이 스스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11절에, 그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 율법의 마침이니까. 율법의 마침이니까. 그럼 말한다는 것이, 레고는 뭐라고 그랬죠? 골라잡다. 수집하다. 모으다. 저축하다.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골라잡으면 다 저축이 좋은 거로 되는데, 내가 내 맘대로 골라잡으면 다 나쁜 거로 저축이 되어져요. 나쁜 거로 다 모아져요. 그러니까,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형용사가 동사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지배를 받아야 아멘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가 내려갈 때 뭐를 골로 잡느냐 이거예요. 뭐를. 그죠? 우크 에게르 다 엔 게네 더 있어. 그가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들에게서, 직역은요? 의역은, 여자 중에서 일어난 자가 없다. 11절에. 여자 중에서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나콘 여자. 그죠? 기나콘은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그죠? 키네. 기노 마이에소리 있다고 여자는? 뭐뭐지 생기다, 만들다, 베풀다, 열매를 맺다, 이런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여성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것도 나쁜 거를 만들어요. 그죠? 항상 이중성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서 엔 게네토이스, 낳은 자,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애는 전치사입니다. 관계의 전치사라고 그랬죠. 애는 안으로 들어가다 목적의향. 그죠? 낳은 자, 형용, 대명사, 여성, 남성, 복수. 자, 낳은 자 중에 한두 명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그 세대의 연화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원령은 게네토스. 할머니 어근인 게로우스에서 해서 같은 조건에 에서 나온 후손, 아버지가 되다, 다른 사람에게 가마를 주다, 영향을 미치다, 이런 어근에서 유래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영향을 미치면 낳는 거예요. 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생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자손을 말하는 거니까, 에? 산출하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남이, 그죠?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이 낳은 사람들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누구를 높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높여주는 거야. 왜 이렇게 높여줘요? 왜 이렇게 높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비한 자이니까.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니까. 마지막 사사잖아요. 마지막 사사. 그런데 여기에서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누구를 높여주는 거냐면 예수님 제자들을 높여주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저주하니까. 예? 율법으로 저주하니까. 자, 일어남이 되다. 일어남이 됨이 없도다. 근데 이제 우크라는 건 부정부사니까요. 일어나다. 에게르 타이.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 이게 일어나는 것이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소리예요. 그죠? 수동태니까. 원형은 에게 이로. 일어나다 이 말은요. 눈을 뜨게 하다. 그러니까 동사, 미래, 부정과거, 현재, 수동, 명령형, 완료, 수동, 미래, 수동이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눈을 내가 못 떠요. 뜨게 해주셔야지. 에?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은 자연은 다 자연은 명령하는 대로 되는데 사람한테 명령하면 안 해요. 에? 창세기 보면 그래요. 에? 에. 와, 요메리 엘로힘 바라크.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창조되라고. 복 있으라고. 와, 예이 바라크. 계속 있으라고 하셨다. 이러면 이게 자연은 계속 있어.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계속 돌아가는데, 사람한테 명령하면 안 해요. 참, 이게, 인격이라는 것이 다 가지각색인데, 그냥 전기줄 꽂아가지고서 이렇게 막 와 요메리 엘로힘 토 보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라 이런 뜻이거든. 에? 그러면 계속 좋은 일은 생겨나는데 사람한테 명령은 잘 안 해요 이게. 왜요? 언약이 파괴돼서. 언약이. 에? 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깨달아. 아 이게 아무리 신앙을 강조해도 안 되는 거는 에? 그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성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믿음을 넣어줘도 못 살으니까 고난을 줘가지고 거기를 발견돼서 가게끔 만드는 게 연단이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계속 지니까 배고프게 만들어요. 배고프니까 이제 뱀소리 안 들리고 뭐만 보여요? 먹을 것만 보여요. 저 꽃 보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저 꽃 다 먹으면 안 돼. 아직까지 하나님이 먹지 말 먹으라고 안 했어. 에?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과 하나님 목적은 다릅니다. 에? 하나님의 목적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유의지를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목적은 목적된 바를 성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천국을 훔치다 들킨 욕망이에요. 욕망이 세면 하나님 뜻을 막 훔쳐요. 에? 그리고서 합리적으로 다들 그렇게 못 살고 에? 다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가요. 자, 지금 일어난 거죠. 눈을 뜨게 하다, 깨우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스스로 각성하다. 자 보세요. 이제 수동태 3인칭 단수니까 눈을 떴습니다. 눈이 뭡니까? 영감 개발. 은혜를 행동화시키는 것. 여러분 은혜는 감정 위로가 이성적인 지식으로 초월하는 수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에? 그걸 눈을 떴다고 그래요. 눈을 떴으니까 어떻게 되죠? 보이니까 피할 길은 피하고 해야 할 일은 하고 그죠? 눈 감고 가면 우리가 눈 감고 생활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다 부딪힐 거예요. 그래 영적으로 눈을 감겨놨으니까 다 부딪혀요. 다 부딪히죠. 속상하고 막 상처가 되어지고 오해하고 죄를 붙잡고 응답이라고 그러고 에? 죄를 붙잡고 이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은혜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마귀가 팍 박수 치지. 에? 저도 여러분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에? 에. 그래서 이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뭐라고 했죠? 네크로스. 왜 이런 환경을 줬는지를 모르니까 네크로스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뭔만 해요? 이론적인 기도만 해.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는 브러쉬 코마이라는 기도는 하다가 보면 나를 바꿔주세요. 너 왜 그래? 에? 너 옆에 좀 봐봐. 너 왜 남을 원망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면 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러면 일단 나를 바꿔놓는 것이 뭐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에? 내가 안 바꿔지면 신비로운 세계가 안 보여요. 에? 에.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제 분별력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지 그냥. 왜 기도만 하니까? 하라니까 한대. 아니 하라니까 한다고 그러면 참 무책임한 말이에요. 하다가 보면 나 어떻게 돼요? 아 요거였구나. 에?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스스로 각성해. 스스로 인지해. 왜 이렇게 했던지 이제 어떻게 돼요? 적용이 나가는 거야. 적용은 뭐냐? 곱셈입니다. 덧셈이 아니에요. 2는 4, 4는 16, 16 곱하기 16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지혜가 내려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엄청 많아요. 근데 죄로 들어가면 핑계가 또 엄청 많아. 아니 이왕이면 선택하는 거 은혜로 들어가고 해결하는 게 엄청 많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에? 에. 그래서 자극, 견딤, 회복, 자극이 되는 거예요. 에? 현재 수동 때 명령이 완료 수동, 미래 수동이니까 다 자극하는데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안 되니까 막 고난을 주는 거야. 고난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환경을 통, 환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믿음의 요구입니다. 이 환경은. 에? 에? 배고프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에? 왜? 라면도 있고, 냉장고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적인 공간은 다 있잖아요. 교회 공간은.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응? 그래서 흥분시키다. 자극하다. 대항하다.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다. 그래서 깨우다로 번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응? 막 흥분되고 자극되고 이길 거를 이기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게 뭐예요?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상처와 깊은 골짜기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수동태로 지금 지도자가 뭐라고 해주는 거야. 야, 수동이니까 아, 이게 예수님. 예수님이 감동을 줬죠. May John, you are noob too. 그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죠? 예. 메이저원이 큰 이가, 그죠? 요한보다 큰 이가. 크다. 형용 대명사 비교급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메이포. 메가스라는 어머니어근에서 연결됐습니다. 형용사 비교급 최상급에서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그만큼 예수님 지금 뭐라고 그래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에? 지전하시는 거예요. 최상급에 절하는데 위대한, 큰, 부유한, 풍부한, 상당한 그런 어근으로 출발을 해서 크다, 심하다, 중하다, 높다, 과하다, 관대하다, 장성하다, 크다, 커지다, 부사로 제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죠. 그 제일은 그게 뭐예요? 메이존이라는 메이존. 그 다음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나와요. 왜요? 고린도 교회 8개의 우상이 있어갖고 다 한마디씩 해요. 그러니까 이때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궁금한 거 해결하라 돌아다니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 예언은 말씀 풀어주는 것도 들어갔고 생활예언도 들어가는 겁니다. 바티스투 호레 미크로 데로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세례 그냥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세례는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격으로 썼으니까.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사는 거죠. 원령은 바티죠. 세례는 단수니까 아버지가 받았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세례는 영적으로 보면 은혜예요. 에? 육적으로 보면 형식이에요. 에? 은혜를 받아야 뭐가 되어져요? 내 내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내쫓을 수가 있어요. 에? 밥디죠. 밥소의 소리가 됐습니다. 담그다, 무엇뭐 안에 담그다. 염려에 담그다. 염색하다. 착색하다. 은혜라는 것이 예수님 사상으로 깊이 담궈지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상으로 담궈지니까 세속적인 용어가 안 나와. 이미 조금 눈물 세 방울 흘리고 담갔다고 하네요. 그러면 살갗만 젖고 가 그냥. 그러면 이 살갗이 햇빛에 쬐면 어떻게 되어져요? 햇빛에 좀 말라버려가지고 햇빛에 쬐는다는 게 뭐예요? 세상사에 나가서 시달리다 보면 나도 그냥 세속 사람으로 되고 말아. 뼛속 깊이 염색이 돼야 되는데 예수 사상으로. 고전 헬라어가 뭡니다. 염려에 담가 염색하다. 참색하다. 물을 퍼 올리다. 종교상 세척하여 죄를 소멸시키다. 욕심 세상 것을 소멸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뿌려 죄로부터 정화되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 문답하고 학습하고 나서 세례 문답해서 형식적으로는 딱 받는 거예요. 에?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 해갖고 평생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하죠? 나를 포기하는 걸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니, 오늘 소유격이니까. 에? 예수님 피를 항상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상 세척하여 죄를, 욕심을, 세상 것을 소멸시키다. 그럼 걱정이 딱 들어왔어요. 걱정은 왜 해요? 욕심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걱정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일하고 주신 거구나. 이? 항상 기뻐라.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답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적어놓으세요. 성경은 조건이 아니라 답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일을 만들어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주세요. 예? 그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말이 많어, 말이 많어. 뭐 나는 노예로 태어나가지고 뭐. 예? 일본에서 어떤 과부가 아들 둘을 길렀어요. 집에 가보니까 불이 났어요. 바깥에서 가정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집에 가보니까 불이 났는데 자식이 타 죽는 것 같아서 들어가가지고 이불에 싸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당신은 이제 완전히 노숙자 지금으로 말하면 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자녀를 길렀어요. 하나는 큰아들은 동경대학, 작은아들은 와세다대학. 잘 이렇게 보냈습니다. 별짓을 다 해서 보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도 없이.
졸업한다고 더 가보니 시향 잘나는 사람들이 큰아들 졸업한다고 가보니 시향 잘나는 사람들이 왔는데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큰아들이 보니까 엄마가 저기 오는 거예요. 경비실에 전화합니다. 그분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들어보내지 마세요. 먼 발치에서 자기 아들 잘된 걸 놓고 돌아가다가 이제 작은 아들 졸업하는 직장에 가니까 틀어도 못 가요. 이제 큰아들한테 배척당했어. 경비실에 찌웃찌웃 있다가 아들하고 눈 맞아져서 그냥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어머니 보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당신 어머니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그 작은 아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졸업식장 강단에 맨 위쪽으로 모셔서 모셨는데 냄새는 나지요. 노숙자니까요. 누구냐고 누구냐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최우수상을 타요. 이 기사가 소문이 나서 당장 CEO로 청빙을 받아요. 그나들은 취직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엇다 일로 갔는지 모르지만 에? 여기 종교상 세척하다가 여러분 이래서 세속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데 그죠? 그래. 종교상 세척하여 죄를 소멸시키다. 물을 뿌려서 죄로부터 청화됐다. 물을 뿌린다는 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자녀 아버지 없이 컸다라고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일을 해서 해놓은 것처럼 그죠? 저도 여러분들도 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달콤해서 안 하고 했다고 하니까 꼭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거는 예수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양심부터 치료를 해주세요. 여러분 죄지면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요. 어때? 다 그러고 살아가는데? 에? 한 잔 먹어? 한 잔 먹다 보면 없어져요, 양심이. 뭐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 홀레 미크로테로스 엔테 바실레이아. 그죠? 그러나 더 작은 자가 된다. 엔테 바실레시아 돈 우라는 메이톤 아우투 에스텐 하늘나라에서는 더 작은 자가 된다. 그렇지? 하늘나라 가서는 이제 여기 땅에서는 이렇게 큰 자가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는 작은 자가 되니까 세례요한처럼 핑계대지 마시고 감당할 것은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메시지가 여기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세례 요한 낳을 때 얼마나 힘들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수동형 인간이 아니에요. 기계적 인간이 아니에요. 자유의지에다가 믿음을 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을 운전을 못해요. 어? 피스티스 행동 결과 부사 전며 마예요. 티코스예요. 소속 부사 전며 티코스예요. 소속이 나에게 유익하냐 예수님에게 유익하냐. 거룩하면 예수님에게 유익한 삶을 살고 거룩하지 못하면 나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요. 순간 찰나에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뭐, 11절 막아먹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제 이게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열두 제자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올려주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전구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례요한 사건은 참으로 귀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세례요한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히 설명하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기거하며 사역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예수님은 각 성읍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세례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예수님은 제사함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메시아 도래에 대한 구약 예언, 곧 성취됨을 알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예수님은 구약 예언의 실제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6절.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연단 고난의 상징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예수님은 신약의 초대 선지자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리고 세례요한은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27절.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27절. 마태복음 4장에는 금식을 했지만 마태복음 9장에 금식을 안 해서 세례요한 제자들이 왔지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흥겨운 잔치 분위기를 상징했기 때문에 금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사역적인 측면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천국을 훔치다 들킨 욕망, 우리는 쉽게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천국을 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과정 없이 응답을 안 줍니다. 눈물을 흘린 자에게는 분명코 보상을 합니다. 순종을 한 자에게는 분명코 보상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분명코 보상을 합니다. 은혜는 산술적인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믿음은 회개 없이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회개하면 문제의 의식을 자신에게 찾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찾아요. 회개는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져 나갈 때에 마귀가 두려워서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넘어가면 여러분 뱀이 설렁설렁 가잖아요. 에? 뱀은 반드시 가는 게 없어. 이렇게 구부러져서 가요. 뱀이 이렇게 못 가요. 이렇게 구부러져서 갑니다. 에? 땅에서도 그렇게 가고 물에서도 그렇게 가요. 에? 갈치자로. 저와 여러분 갈치자로 가지 말고 직선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11일이면 들어갔어요. 그죠? 그거를 40년 동안 혹독한 고생을 하고 아 인생살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삶이 예수님이 주장하게 만들어서 그 삶의 현장이 천국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